이제 곧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신규 임명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금 시간 있잖아요. 단련 받기 전까지 신규 공무원이 처음 발령 받았을 때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공직생활 통틀어서 신규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전산망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게다 새롭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령받기 전에 꼭 해야 될게 있어요. 지침 속지. 이거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보면 다 아시죠? 업무에 활용 근간이 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발령 받고 나서야 볼수 있는 게 있어요. 내부 지침. 사실은 내부 지침은 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한 내부적으로 제정한 아주 매뉴얼이에요. 이거는 발령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발령받고 나면 그 전자문서에 문서등록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뭐 1년 단위로 기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뭐 지침 이런 거 키워드 넣고 찾아보면은 이제 업무에 대해서 내부 지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숙지하면서 업무를 배워나가야 되는데 발령받기 전에는 사실 알수 없어요. 발령 받아야지 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령받기 전에는 컴퓨터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 능력을 키워놔야 임용됐을 때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공무원 업무 대부분이 컴퓨터로 이루어진 업무고 한글과 엑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글, 엑셀. 한글은 뭐 많이들 해보셨고 또 그건 한글은 빨리 숙지할 수 있고 문서 열고 타자 잘 치면 어느 정도는 한글이야 뭐 타자 잘 치고 뭐 문서 편집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고 쳐도 엑셀 같은 경우는 그 편차가 크죠. 엑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뭐 함수도 잘 넣고 잘 만들고 활용하고 응용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엑셀 잘 모르는 사람이 한 2, 3일 걸려서 할 일을 반나절이면 하고 푹 쉬어요, 그냥. 엑셀 고수들 보면은 항상 여유롭고 인정받고 누구 무언가를 남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어떤 업무는 엑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엑셀을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고 그 능력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임용됐을 때는 이 엑셀 한글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내부 지침 등등 업무 숙지를 더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 들어가서 엑셀 한글 그때서야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괴로워요. 다른 업무도 많은데 엑셀 한글도 배워나가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가직 7급 합격을 하고 신규 임용될 때까지 한글 엑셀 공부를 안 했어요. 할 생각을 못 했어요. 발령받고 보니까 제 업무는 엑셀을 다뤄야 되는 업무였는데 저의 그때 당시 엑셀 능력은 행과 열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엑셀을 열면 가로로 이루어진 것을 행이라고 부르고 세로는 열이라고 부르잖아요. 전 행이 뭔지 열이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엑셀. 그래서 두려웠어요. 업무를 할때 엑셀로 다 해야 되는데 엑셀을 모르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때 뭐 엑셀 백과사전인가? 그거 사고 필요할 때마다 빨리 그 사전처럼 된 책으로 검색해서 엑셀 공부해 가면서 업무를 배워 가면서 하니까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근데 또 제가 업무 자체가 운이 좋게 조금 가짓수도 많지 않고 단순한 업무라서 엑셀을 공부해 가면서도 조금 이제 부담은 없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엑셀을 모르니까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엑셀을 갑자기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계속 엑셀만 잡고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본 옆에 선임분이 다가오셔서 엑셀을 한 15분인가 특강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꼭 알아야 돼. 그게 한 세네 가지가 됐었는데 그것만 딱 배우고 나니까 쓰던 것만 쓰는 거예요. 제가 엑셀을 제 업무는 쓰던 거몇 가지 기능만 계속 쓰는 거예요. 다른 거 별거 쓰지 않고. 근데 그 핵심 자주 쓰는 그 엑셀 그거를 선임분이 가르쳐주고 나니까 업무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령받기 전에 한글이랑 엑셀 잘 숙지해 가시면은 업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게 이제는 연차가 내 국가직 7급에서 6, 7년 쌓이고 나서 교육행정으로 넘어갔죠. 예, 다시 시험 봐서 붙었어요. 교육행정으로 갔을 때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국가직에서 7, 6, 7년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었어도 교육행정 갔을 때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계 업무를 하는데 연말정산, 급여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더 하고요. 신규 임용 되시기 전에는 한글 엑셀은 꼭 준비하시고 ITQ 시험이 좋아요. ITQ 한글 엑셀 준비하셔서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신규 임용자들이 곧 오는데 지방직에 이제 다음 달 10월 때부터 신규 임용자들이 이제 신규 임용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팁 처음에 왔을 때팁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공무원 경력은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갔고요. 법무부, 교육청, 교육부 공무원으로 이제 재직을 했다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공무원 시험은 올해도 공부했고 많이도 붙었어요. 국가직 7급을 시작해서 서울시 일반행정 붙고, 예, 교육청 교육행 광역시 교육행정 시험도 붙고 이것저것 붙다 보니까 7번 붙고 공무원 경력은 10년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신규 때가 제일 힘들어요. 모든 게 낯설고 서투니까요. 신규로 이제 발령 받으시면은 야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안 하면은 밀려오는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물어보고 싶어도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옆 사람도 안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야 일이 풀리는데,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부터는 진짜 어디 밖에 나가서 불금을 보내기보다는, 금요일 저녁에 부담 없잖아요. 다음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니까. 늦게까지 업무 숙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면 당연히 나와야죠. 어디 뭐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것보다 나와서 부족한 거 투정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빨리 숙지하고 그래야지 또 다음 한주 새로운 업무가 들이닥칠 텐데 무리 없이, 무리가 있어요, 그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업무가 지침 같은 걸 알아도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밤부터는 정말 수험생 모드로 돌아가서 업무 숙지를 하고 법령을 알아야 돼요. 민원인들이 신규라고 해서 봐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은 신규라 해도 봐주지 않아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부담 없는 금요일 저녁은 당분간 업무 숙지를 위해서 야근을 하거나 토요일날 나온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뭐를 신청하고 갔어요. 그러면 뭐 며칠 뒤에 나옵니다. 나오면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해요. 왜냐면 민원이 너무 많다 보면 깜빡하고 오시다 못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민원인이 찾아와요. 전화 준다고 했는데 왜 전화 안 받냐. 그러니까 어떤 거 신청하시고 며칠 있다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나오면 처리가 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서 전화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매달 며칠까지 혹시 연락이 없으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여기로 전화 좀 주십시오. 확인 좀 해주세요. 저희가 깜빡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민원인도
이제는 전화가 와요. 언제쯤 나오냐, 나왔냐, 언제쯤 나오냐, 이렇게. 이게 안전해요. 그 얘기가 없으면은, 혹시라도 깜빡 전화를 못 드리면 민원인이 화를 내겠죠. 전화 준대 놓고 전화 안 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언제까지 전화가 없으면 그때 전화 한번 주십시오. 확인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나라 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무원 여러분? 예, 나라 일터는 공무원들을 위한 곳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서 접속을 하고 인증서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GPKI 인증서 가지고 접속을 하면 되고 그곳에서 인사교류를 할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은 꾸준하게 전입공고문이 올라와요. 예를 들면 뭐 법무부에서 갑자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법무부에서 근무하실 분들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이제 면접 시험이 언제입니다. 먼저 서류 전형을 하죠. 서류 전형을 하고 나서 합격하면 면접 전형을 보는데 서류 전형은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공무원이시니까 서류는 거의 붙어요. 그런데 이제는 면접에 가서 그 한 명을 뽑는데 만일에 다섯 명이 왔다. 그러면 이제 면접 시험 다섯 명 보는 데서 한 명만 합격이 되겠죠. 면접관한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분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입 나라 일터를 두 번 이용해서 기간을 두 번 바꿨어요. 그냥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잘 안 맞는다 싶으면 의원면직을 하기보다는 나라 일터를 통해서 또 제 인생의 제 이막을 한번 열어보시고 그곳이 정말 새롭게 나라 일터를 통해서 찾게 된 새로운 곳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다 하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그러면 두는 것보다 몇 배 낫잖아요. 그래서 나라 일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사교류로 서로 이제 마트레이드. 예를 들면 A라는 분은 국가직 교육부 소속 국립대에 있고 B라는 분은 지방직 일반행정 또는 뭐 교육행정에 있고 근데 서로 나라 일터를 통해서 언제 서로 교류하고 싶다 그리고 직급이랑 나이가 좀 비슷하면 더 성사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때를 정해서 신청을 하면은 인사혁신처라는 곳에서 각 소속기관에 공문이 가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각 소속기관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면은 마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사교류죠. 서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서로 각각 바꿔주는 거. 인사교류가 여의치 않으면은 전입공고를 보고서 일방 전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만일에 A라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B라는 기관에서 전입공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 전형인데 서류 전형은 대부분 보고요. 면접 전형을 보고서 합격하면 제가 속한 A기관을 떠나서 B로, B기관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A기관에서는 좀 좋아하진 않겠죠. 갑자기 결혼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개인의 행복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선택도 많이 요즘에 존중해줘서 일방 전입으로도 많이들 옮기곤 해요. 근데 미리 말씀드려야겠죠. 언제쯤 일방 전입으로 갈 것 같다. 그래야지 지금 현 소속 기관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현 소속 기관도 또 이제는 전입 공고를 내야죠. 언제쯤에 또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니까 우리도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보면은 전입 공고가 자주 올라와요. 국립대학교에서도 많이 올라오고요. 경찰청, 문화재청, 법무부 이런 데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싶으면 뭐 의원면직하는 것보다는 저 나라 일터를 통해서 면접만 보고 이렇게 새롭게 인생의 이막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또 제가 있던 곳은 이렇게 전입공고 일방 전입으로 많은 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잘 정착해서 다니는 분들도 많고 또 도로 딴 데로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일터를 통해서 한번 의원면직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라 일터를 통해서 인사교류나 전입공고를 보고 일방 전입으로 다른 곳에서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